자, 미분 파트가 지금 3강하고 4강, 5강까지입니다. 미분이. 좀 넘겨볼까요? 3강에 보시면 미분 개수와 도함수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4강에 보시면 도함수의 활용. 그 다음에 5강에 보시면 도함수의 활용 2. 너무 만화책 보듯이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까지가 미분이고요. 그 뒤를 보시면 적분입니다. 적분은 미분에 비해서 두 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수투가 1강, 2강이 함수의 극한 연속력이었잖아요. 3강, 4강, 5강이 미분 파트고요. 그 다음에 6, 7, 8, 9까지인가가 적분일 텐데 이게 다 이어집니다. 얘기가. 그래서 1강, 2강에 대한 극한 얘기를 가지고 미분을 만들 거고 그 미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합니다. 결국에는 수투 전체가 그래프에게요. 선생님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배울 때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어느 정도 수준이 약간 잡히고 나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이 바뀌어가지고 수학원 수학2까지가 70% 나오게 됐잖아.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이 30점짜리가 선택 과목이 된 거잖아요. 뭐 기하를 볼 거냐, 확통을 볼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을 볼 거냐가 되겠지. 그럼 이과생들은 거의 미적분 쪽일 거고 문과 파트 위주는 확통이 될 텐데 그럼 확통은 만약 이과생들이면 확통은 이번 내신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면 돼요. 이과생이 미적분 보면 안 됩니다. 미적분 안 보시면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기하를 선택하는 일은 내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살짝 지나면 되겠잖아. 여러분 선배들이 기하를 안 했다고. 기하가 수능범위 빠져버렸단 말이야. 지금 고3 애들이 기하를 안 해. 그러면 재수생들이 기하를 많이 안 하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거야. 왜냐면 재수생들이 그만큼 빠지면 기하에서 점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기하를 정말 정말 잘합니다. 하긴 뭐 내가 잘한다고 니네들이 잘하는 건 아닌데 나는 미적분보다 기하가 훨씬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원래 파트가 그쪽이에요. 전공이. 근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지만 이과 쪽 가실 분들은 이번에 확통 통계만 정리 잘 하시고 학교 시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자 그러면 미분은 맨 첫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미자가 세세할 때 미자야. 분자가 분할한다고. 그래서 이 미분이 아주 세세하게 분할합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적자는 더할 적자입니다. 적분은 분할을 해서 적, 더하자가 적분이세요. 이게 굉장히 고급 수학입니다. 고급 수학이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미분에 대한 기본 정의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요게 대학교 가시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리미트라는 정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원래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거든. 그로 인해서 적분 미분도 약간 좀 달라요. 논리가. 그래서 거의 약간 고등학교화 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미분이 누가 만들었지? 그 정도로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누워서 사과 받은 놈. 응? 그 누구 있잖아요. 뭐 갈릴레오?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냐고? 이 사람 이름은 못 들어봤죠? 라이플리치? 그냥 독일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안 친했어요. 특히 이 라이플리치는 좀 정통적인 수학자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은 좀 과학자 위주입니다. 물리 파트 위주라서 원래. 근데 옛날에야, 그때야 뭐 물리, 뭐 이런 게 따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뭐 대놓고 뭐 자랑질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거의 동시대에 미분을 만듭니다. 근데 논리는 약간 달라요. 근데 이과생들한테는 수학안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가 더 맞아요. 근데 이 논리가 좀 어렵습니다.
좀 배우기가. 근데 나중에 미적분 가시면 요 풀이법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책에는 다 뉴턴 걸로 나와요. 우리가 배우는 미분은. 얘건 좀 많이 어려워, 논리가. 선생님, 나중에 요 논리를 살짝 고등학교로 변형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는데, 둘이 만든 식이 다르긴 한데, 결국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미분이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하는 건 약속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이 미분과 적분은 약속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미분 적분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 미분은 목적이 뭐냐면 그래프를 예측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예측하려고 만든 게 미분이세요. 그걸 확대해서 수학에 적용하다 보니까 생긴 게 적분인 거고. 근데 이 미분 파트가 만약에 뉴턴이 만들었던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던 간에 어떤 그래프를 예측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만약에 이 미분 말고 좀 더 쉬운 해법이 생겼다면 그럼 미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수학의 미분은 약속이 아니에요. 목적인 거지. 뭔가 하기 위한 수단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의 모든 전체에 미분을 갖고 약속하는 일은 없어요. 만약에 미분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이 생겼다면, 만약에 그걸 찾았다면 유진이가 빨리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논문은 내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떼돈 벌어요. 그 정도 머리가 우리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미분은 정의가 있다 뭐 이런 논리 자체가 어떤 그 과정인 거지 수학적인 약속을 하지 않아요. 미분 가지고는. 그러면 이 미분의 첫 번째 목적, 그래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혹시 경제 쪽으로 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거의 미분이 반입니다. 예측하는 거라서. 그래서 경제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따로. 공대생이 가면, 공과대를 가시면 공업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께가 이따만해요. 이걸 대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경제학과에 가시면 경제수학이라는 책이 요만한 책이 있어요. 요 책을 대학교 2학년 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대수학의 거의 최고급 논리예요. 현실에 없으면 안 되는. 근데 논리가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래프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설명은 뉴턴 걸로 갑니다. 지금부터 다. 설명은 뉴턴 걸로 가고 내가 좀 더 지나서 라이프니츠도 좀 섞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뉴턴이 처음에 그 발견한 시작이 이거예요. 별이 있어요. 쳐다보니까 별이 있어. 근데 이 별이 움직여요. 뭐 지구가 도는 것도 있을 거고 별이 움직인 것도 있겠지. 근데 이 별이 이렇게 가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게 돌아요 가끔.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면 별의 위치가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카메라도 없고, 지금이야 동영상 촬영이라도 해놓고 카메라 딱 받쳐놓고 쭉 보면 이게 보이겠지 움직임이.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네 별이 이렇게 움직여 갔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런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는 맞지 않겠지만 그 흐름에 대한 과정을 하려고 만든 게 미분입니다. 어떤 논리냐면 별이 여기 있었어요. 한 시간 뒤에 보니까 이만큼 있어요. 두 시간 뒤에 보니까 이만큼 있고, 세 시간 뒤에 보면 이만큼 있어요. 이 과정이 중간이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걸 갖다가 30분을 줄여요. 여기 30분, 1시간, 1시간 반 줄이고 더 줄입니다. 15분, 15분 더 줄여요. 더 줄여요. 이렇게 계속 찍다 보면 정말 정밀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논리를 시작한 거예요.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카메라도 없고 그냥 순수한 논리성인 거야. 근데 이 별을 예측할 때 우리가 그걸 매일 지켜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아까 이게 1시간, 그 다음 2시간째, 3시간째 이게 잡았다 칩시다.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직선처럼 연결해서.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좀 더 30분 간격이면 얘가 이만큼 찍고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좀 더 그래프가 좀 자세해지겠지, 이렇게.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걸 굉장히 근접을 시키면 시간을 이제 여기서 이론입니다. 이론. 이게 리미트라고. 그 시간을 굉장히 근접을 시키면 좀 더 정밀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뉴턴이. 근데 그걸 수학에서 논리를 쓰다 보니까 미분이 생긴 거고. 그러면 실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실제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모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느 시점인 A라는 점을 하나 찍어요. 여기 썼어. 한 시간 뒤에 봤어. 그걸 A 플러스 H라고 쓸게, 쌤이. 또는 뭐 B. 그럼 이 간격이 H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를 아까처럼 직선으로 이어요. 왜? 중간은 모르니까, 사실은. 실제로 난 여기하고 여기만 본 거야. 그 중간 얘가 이렇게 돌고 왔는지, 꺾었다 왔는지, 부드럽게 갔는지 확인도 안 돼요. 이때 이전부터 이전까지를 그냥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단순한 생각이지. 이 단순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 of p-f of a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식이야. 이걸 근대에 와서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두 점과 두 점 사이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이 뉴턴 풀이법의 기초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는 이 점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딱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얘만 움직여요. 대학교를 가시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요. 대학교 가시면. 근데 지금은 그 노래 좀 어려우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딱 고정시켜 놓고 얘만 움직여 갑니다. 이렇게. 항상 이 논리예요. 그 얘가 기준점인 거야. 얘가 딱 9시에 본 시간이고, 얘를 10시에 봤으면, 그 다음엔 9시 반에 보겠다는 거지. 그럼 9시 반에 보면 사실은 이 점이 좀 가까워지면서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15분에 또 봤어요. 그럼 얘 좀 더 달라지겠죠, 기울기가. 그걸 평균 변화를 한다고요.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을 시간차를 굉장히 줄이다 보면 얘가 너무너무 가까이 간 나머지 붙진 않아요. 시간을 갭을 굉장히 줄이다 보면 이 두 점이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해했어요? 상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점에 저 선처럼 나올 거다. 아마 이 평균 변화율을 시간을 굉장히 줄여서 근점을 시키다 보면 아마 거의 두 점이 붙은 것처럼 보여서 두 점과 있는 평균 변화율 자체가 거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앞으로 FA 프라임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A라는 점이 여기에요. 이 점에서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점에서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A'이라고 하고 이걸 미분계수로 갑니다. 얘가 목적이세요. 접선은 원래 얘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세요. 물리든 수학이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접선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있었던 거야, 원래는. 근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휜 겁니다. 이런 느낌이세요. 그래서 이 점에 아주 가까운 점, 이 점을 계속 근접을 시키다 보면 너무 붙은 나머지 그게 리미트지.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B가 A로 간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A는 항상 고등학교에서는 고정입니다. 고정. 항상 얘만 움직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B가 A로 갈 때 b-a분의 f of b-f of a를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 미분계수의 의미는 뭐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세요. 이런 논리를 만든 겁니다.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내가 다음 강에 보시면 도함수 활용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만 쓴대요. 분수함수, 니네 배운 루트함수, 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로그 이런 거 배웠잖아 우리는 그래프를. 사인, 이거 좀 난이도가 높아서 미적분에 가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과생 쪽에서 미적분 공부를 하실 분들은 무조건 여기 잘 하셔야 돼요. 이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거기서 계산만 복잡해져요. 근데 다항함수라고 하는 게 1차, 2차, 3차, 4차 보통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수트에서는 3차와 4차 위주예요. 왜? 1차와 2차는 그릴 줄 아니까. 그 다음에 2차 그래프도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배운 거 아니야. 점 찍어봐. 0일 때 0이고 1이면 1이고 2면 4야. 그럼 찍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것도 왜 이렇게 그리는지를 배우십니다. 기하에 가서. 기하 파트를 하시면 배워요. 요 2차 함수가 원래 해성 궤도예요. 해성의 궤도를 공부하다 만든 게 2차 함수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논리가. 그러니까 FA'. 이게 미분 표시야, 미분 표시. 이 표시가 미분 표시고 의미는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이 논리가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는 그래프에서. 자, 봐요. 아까도 선생님이 몇 번째 얘기하지만 이거 그 어떤 논리입니다. 논리. 이 논리가 맞으니까 배우는 거고. 현존하는 논리 중에 가장 쓸만하니까 하는 거야, 지금.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1,1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 접선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얘 기울기 얼마냐, 이거지. X권 1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럼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1 지나가니까 Y-Y1, 기울기 M, X-1,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표현이. 아니, 1,1 지나가고요. 기울기 M이라고 놓고요. 뭐,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과생이. 그래서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1 될 텐데, 얘랑 얘랑 만난다를 풀면 중근 나와야 돼, 접하니까. 그래서 X제곱 equal to MX 마이너스 M 플러스 1. 정리를 좀 더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 접할 거니까. 한 배씩 걸려. large D를 쓰면, m제곱 마이너스 4배에 m 마이너스 1.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 equal to 0 떨어져서 m이 딱 2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울기 2 나오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분으로. 여기 1이에요. 내가 이만큼을 h라고 해서 여기를 1 플러스 h로 쓸게요.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 편한 대로 여기를 x라고 할까요? x? 얘처럼 하는 게 편하시면 아직은. 그럼 여기가 f of x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분의 여기 직선의 평균 변화를 구해요. 평균 변화를. 평균 변화율이 x-1분의 f of x-f1 맞나요?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리미트 붙이기 전이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x끼리 뺀 거 분해. y끼리 뺀 거. 이게 f1이니까. 사실은 1이지만. 여기다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이렇게 쓴다고요. 내가 편상 이걸 f라고 놓고요. 그럼 얘가 f1'이 되는 거야.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접은 x가 움직이니까 1은 가만히 있고 얘가 근접하고. 근데 얘가 x제곱이라고. 얘가 1이고. 그럼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분해. 나와요. 실제로. 이게 거의 1600년 정도 만들어진 논리예요. 그건 후대의 제자들이 다듬어서 현재까지 온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식의 논리입니다, 아직은.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여러분이 그리기 힘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첫 번째는 3차와 4차 그래프를 배우십니다. 이거 가지고. 그리고 미적분에 가시면 사인, 코사인 섞여 있는 거, 뭐 익스포넨셜 들어 있는 거, ln 들어 있는 거 별의별 거 다 배울 거고. 근데 논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트를 잘 해놓으셔야 미적분 가서 편하십니다.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논법이니까 얘가 한 논법을 첫 번째는 받아들이고 기호도 익숙해져야 돼요. 아, 저걸 FA 프라임이라고 했구나, 수학자들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프라임이랑 기호는 미분값이구나.
그 미분값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때는 서로 미분값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미분계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거는 어느 점이 주어져야 돼요. 3일 때, 뭐 이렇게 4일 때. 그 점에서의 미분값을 가리키는데 그 미분계수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x equal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미분값. 요 정도가 미분이게 탑니다. 그냥 고등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따지면.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는 인간들은 대대 자자손손 이름이 남아있는 거고. 참 대단한 놈들이야. 수학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서. 이 미분적분을 없었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이 참 쉬워졌겠지만 아마 미분적분이 없었으면 우리도 아직 집진도 신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모든 가전제품이 거의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뭘 만들고 뭘 만들고 논리가 생기고 막 이런 거라서 따로 질문할 건 없어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미분계수 얘기를 살짝만 식정리 한 번만 더 하고 머릿속에도 꼭 염두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교과 하나 있는데 책에 보시면 이게 직각삼각형을 쓴 겁니다. 이거를 얘가 그리고 이거를 델타라고 읽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수학에서 이 델타가 증가량이라는 기호예요. 증가분, 증가량. 근데 요즘에 잘 안 써요. 그래서 대학교 가시면 징그럽게 볼 텐데 원래는 이게 쓰는 게 맞는데 이게 애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요즘에는 이 델타보다는 H를 많이 써요. H. 근데 사실 이 H는 뭐의 약자냐면 네이버후드의 약자예요. 아주 근접한 값을 쓸 때 H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가셔서 이과생이 되든 혹시라도 뭐 수학과를 가게 되면 완전히 논리 새로 배우셔야 돼요. 가면. 근데 우선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델타 X라고 쓰면 이게 X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이만큼의 간격을 증가량이라고 하면 되지. 간격. 델타 Y, Y 쪽의 간격.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곧 평균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식에 의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까지가 평균면이 아니고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 간격을 줄이겠다. 근데 줄이는데 항상 왼쪽은 고정. 얘만 줄여 이렇게 근접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fa'이 된다. 이런 논법이세요. 그래서 델타는 요즘에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델타 X는. 그리고 요즘에 거의 모든 책이 H로 나와요. 그러면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드리면 자 B-A분의 F of B-F of A가 평균 변화율. 됐죠? 항상 머릿속 조심할 거. A는 움직이지 않아요. B만 움직입니다. 그럴 때 리미트 B가 A로 갑니다. 이게 FA'이라고 아까 써드렸죠. 이제 이 식을 약간 바꿀게요. B 대신에 H로 바꿀게요. 이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H로 바꿔주면 B값이 A 플러스 H가 되세요. 뭐 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값이 A 플러스 H인 거죠. 그래서 B 대신에 A 플러스 H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리미트를 h가 0으로 간다고 써야지 간격이 줄어든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a라는 점에서 거의 접선에 나오지 않을까. 그걸 우리는 fa'이라고 한다. 접선의 기울기. 여기까지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한다. 태연아 힘내요. 태연씨 힘내요. 안 자려고 하는데 막 눈이 감겨요. 어떡해요. 가슴 아파요. 팔 빼고, 힘내봐요.
자,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그 점이 딱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이런 그 궁금함이 생겨요. 미분계 설명한 그림인 거야? 내가 설명 다 했어 이미 지금?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x제곱 내가 해줬잖아요. 그럼 2일 때는 또 해야 되겠네? 아까 같이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아까 1일 때 보니까 접선이 2 나왔잖아. 2일 때는 그럼 또 해야 되겠네 아까처럼? 미분을? 3일 때 또 물어보면 또 해야 되겠네 계산을? 귀찮잖아. 내 말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아까 이럴 때는 아까처럼 구하시면 돼요. 되는데 아니 하다 보면 이럴 때, 이럴 때, 3일 때, 4일 때 다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그때 계산을 또 하잖아. 그럼 일이 커지잖아. 야 그러지 말고 미리 식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1, 2 이렇게 넣으면 안 돼? 이걸 도함수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미분계수를 계산하지 말고 미리 미분한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넣자 1, 2, 3, 4를 해. 이게 목적인 거야. 이런 걸 도함수라고 그래요. 이 도자가 이끌 도자예요. 한자로. 이끌어준다, 인도한다 할 때 도자입니다. 이게. 쓸 줄 몰라요. 한자 정말 못 써요. 근데 함수를 끌어주는 함수인 거예요. 이게. 이름이. 이게 데리버티브 영어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함수가 미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는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이 a가 정해져야 돼요. 2일 때, 3일 때 딱 정해질 때 값이 미분계수인 거고 그 값을 매번마다 계산하기 싫으니까 미리 미분한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넣자 라고 생긴 논리가 도함수인 거고 그러니까 도함수는 결국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분한 함수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미분한 함수를 쓰시려면 식을 이걸로 못 써요. Look at me, look at me. 이 x, x'을 구할 때는 얘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b가 a로 간다고 해서 b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라고 딱 찍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도함수를 쓰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고쳐놓은 거야. 그리고 limit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은 도함수를 가려고 끌고 온 거예요. 여기는 a자리 대신에 x로밖에 바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맥값 x인 거지. 미분계수는 딱 값이 정해질 때 쓰는 표현인 거고 도함수는 이무 x값 갖고 하는 거고 되셨어요? 보세요. 선생님 아까 했던 x제곱값과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아이고 X 없이 지워지는데 원래 식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식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 절대 내가 지금 쓰다 보니까 쓴 거지 내가 이렇게 썼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 때렸을 거 아니야 여하튼 집어넣으면 2X 나와요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6 나옵니다 이게 미분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있잖아요. 이게 미분 잘 써먹으면 2차가 더 편해요. 이럴 때 미분값이 아까 2 나온다고요. 얘가 이럴 때. 그럼 2일 때는 4 나와요. 3일 때는 6 나와요. 이렇게 미분한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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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빨리 정리하실 분 정리하시고, 저 예제 하나 저렇게 하나 해 놓으세요.
아, 저런 게 도함수구나. 도함수는 미분한 함수구나. 야, 미분계수라는 용어랑 도함수랑 헷갈리면 안 되겠네. 아, 미분계수는 값이 주어질 때 값에 딱 어떤 값을 물어볼 때 얘기하는 거고, 도함수라고 하는 건 이무의 미분값이구나.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론입니다. 이론. 뉴턴이 개발해낸 이론이 있어요. 이론. 우리는 그 이론을 배우고 있는 거고. 뭐 쓰시고 정리하시다가 뭐안 되겠으면 질문도 하시고 말씀하세요. 사소한 거라도. 수학이 슬슬 재밌어지잖아요. 이제 수학 좀 하는 것 같아요. 까먹으시면 안 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미분값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원래 접선이라고 하는 건그 점이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 그래서 수학에서 접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켓을 쏠 때도 접선 방향을 맞춰서 쏩니다. 그러면 중력이니 바람 부는 거다 계산 또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접선 방향을 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원래 그 수학의 현대 과학이라든지 수학에 따지면 최고의 결정판이 무기예요, 무기. 무기가 현존하는 과학의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스페이스X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 참 우리는 부럽죠. 부럽지. 남들이야, 그게 뭐 부럽냐? 걔가 만들라 그래라. 뭐 여행을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쌓여서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결국에는 그걸로 다돈 번다고. 솔직히 뭐 앨런 머스크 같이 호기심에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정말 우주여행을 하는 세대가 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 기술을 못 만든다고. 그래서 전투기 같은 거 하나에 몇천억씩 안 되고, 그거. 그 쬐그만 거 하나가. 근데 그 전투기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오잖아. 거기다 우리 여행 다니다 보면 비행기 무지 많이 보잖아요? 여객기. 막 400명, 500명 타잖아. 에어버스 389은 800명 타요, 800명. 비행기 안 돼. 2층에다가. 근데 그 에어버스 같은 거 따지면 다 회사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전 세계에서. 보잉,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유럽에서 만드는 거고, 보잉은 미국에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전쟁하면서 생긴 기술력이거든. 2차 대전, 1차 대전 지나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막 오류도 생기고 고쳐보고 막 하다가 막 만들어진 거야, 사실은. 이런 거 가지고 만든 게 지금 현재 기술이 된 거고. 독일은 그 기술력 가지고 뭐 만들었어? 사실 유럽의 거의 대부분 기술력이 독일 거거든. 그 독일은 그 옛날에 무기 만들던 기술을 차로 갔지, 차로. 그러니까 장갑차도 만들고 대포 만들고 하던 기술을 차에다 집어넣은 거야. 압축시켜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차가 무거움을 좀 가볍게 해야, 약간이라도 가볍게 해야 기름값도 적게 들 거고. 가볍게 하되 얘가 날아가면 안될 거고. 근데 이런 게다 쌓인 거거든. 그게 나중엔 다 돈이야, 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온이 뭘로 먹고 살아요? 반도체. 정말 반도체 하나 갖고 먹고 살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를 잘 만듭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거의 다 D램이지, D램.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컴퓨터 쓰다 보면 램 이렇게 나오잖아, 램. 그지? 컴퓨터 꽂다 보면 램긴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DDR4, DDR5 써 있잖아. 이렇게 꽂잖아. 이 램이
순간 저장 장치야. 우리가 홈트 쓸때막 돌면 얘가 여기다 저장을 해놔요, 우선. 그리고 내가 저장하면 얘가 하드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전체 시스템을 돌리는 거. 그게 시스템 반도체지. CPU라고 하는. CPU. 그치? GPU. 들어봤지? GPU는 그래픽 카드 시스템. 근데 엔비디아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미국 거야.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 한 대를 만약에 100만원 주고 팔았다. 그럼 우리나라 사실 5만원 번 되잖아. 사실은. 그러다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인텔이 CPU 10짜리를 만들려다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가 CPU도 만들면서 공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 시스템 반도체니까 그 안에 엄청난 회로도를 갖다 그려놓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다 선으로 하던 걸 이만한 칸에 다 넣은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얘다가 다 라인을 그려서 전선을 입혀놓는 거야, 그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설계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팹립스 업체라고 그래, 설계한 애들. 그리고 또 공장을 져서 만들 일도 있어야지. 근데 인텔 같은 데는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해요. 근데 설계가 끝났는데 만든다 실패했어요. 미세 공정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다가 안 됐나 봐. 근데 이걸 해주는 유명한 또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대만의 TSMC라고. 거기가 거의 걔네들은 만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IBM 이런 데서 걔네들은 수주만 받아서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 삼성이 이번에 인텔에서 받았다고, 수주를. 만들어달라고. 사실은 경쟁사인데. 근데 그 정도 공정을 할 수 있는 내가 삼성하고 TSMC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기술력인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무너져버리면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따지면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맨날 보면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지? 뭐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그 작년에 일본하고 불매운동 붙었던 것들. 우리가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되게 많이 필요해요. 장비들, 뭐, 그 다음 부품, 이렇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일본 게 많아요. 그리고 반도체 만드는 기계가 보통 이만한 그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응? 그래서 반도체 막 찍잖아, 이렇게. 찍든지 뭐, 막 해서 뿌려가지고 빙 돌고 하잖아. 거의 다 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거 갖다가 당장 쓰면서 돈을 번 거야. 근데 일본이 그걸 안 팔겠다고 한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일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생각보단 잘 이겨내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 분위기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뭘 해서 먹고 살 거냐,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돼버린 거야. 모든 돈을 다 미국 들고 간다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 봐봐. 구글, 그지? 나도 요새 익스플로어 안 써. 오류도 많고, 뭐 깔 것도 많고, 맨날. 솔직히 구글, 그 뭐지? 크롬. 정말 최고의 안정성인 것 같아. 근데도 우리나라 업체들을 보면, 처음에 다 익스플로러 만들어놔가지고, 응? 나도 학원에 쓰는 그 사이트가 있어. 우리 알지? 구글, 크롬에서 연동이 안 돼. 익스플로러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새로 짜놔야 되는 거야.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하다 보면 우리가 은근히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니까. 요즘에 봐봐, 테슬라 차 되게 많이 보이잖아. 잘못하면 테슬라 차 조만간 전 세계 쓸겠어, 이제. 내가 지난번 살짝 얘기했지만 테슬라 주식이 또 올랐어. 한 주에 230만 넘어갔어. 220달러를 넘어갔어. 1200달러를 넘어갔어.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리를 나이 때는. 자, 다 정리했죠, 이제? 도함수 보세요. 앞으로 선생님이 이 식을 정말 징글징글하게 쓸 겁니다. 일단 미분했다 그러면 이 식을 쓸 거니까.
보함수정이. 미분한 함수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좀 이따 하고.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아까 x제곱 갖고 하나 해드렸잖아요. 응? 그러니까 x제곱 해보니까 미분하니까 2x 나왔잖아. 거기다 1만 집어넣으면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2만 집어넣으면 2일 때 기울기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x3승. 그럼 식도 해야 되겠네. 그럼 아까는 보함수라고 하는 걸 왜 만들었냐면, 1일 때 해보고 2일 때 하고 다 귀찮다 이거지. 그럼 미리 함수를 만들어 놓고, 1, 2, 3 늦차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함수가 달라지면. 그럼 또 해야 되겠네? 야, 이것도 또 해야 돼? X3승 따로 또 해보고, 아까처럼 4승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 이거? 야, 귀찮잖아. 뭔가 좋은 방법 없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수트는 선생님 몇만 한다고? 다항함수만 한다고요. 알겠죠? 여러분이 현재에서 약간의 좀 한계도 있긴 한데, 자연수야, 내추럴 넘버. 여러분들은 xn승짜리만 손대기로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루트 다 돼요. 그럼 미적분과 살 거니까 n이 자연수니까 x1승, 2승, 3승, 4승 이런 느낌이세요. 다항함수일 때 fx 프라임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보시면서 h분의 여기다가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xn승이 되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지.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은. 그죠? 있어요. 뭘 없어요. 이항정리. 우리 배웠잖아요, 이항정리. 독립시행 하면서. 그 전개식이잖아요. 리미트. h0으로 갈 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n승. 뭐 정확히 쓰면 컨비네이션의 n개 중에 0, x가 n개, h가 0개, 이렇게 들어가야지. 소리 안 껐니? 미안. 다시. n개 중에 1개, x를 n-1개, h를 1개. 이게 이항정리 아니었어? 더하기. 컨비네이션 n 2, x n-2승, h가 2개. 점점점점 하다가 맨 마지막에 컨비네이션 n개 중에 n개, x는 0개, h만 n개. 까지 오고, 뒤에 x n승이 붙겠지. 되셨나요? 자, 봐요. 얘랑 얘랑 지워집니다. 지워지고요. 이 값은 n이세요. 그 다음에 이 h를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 자, 이쪽은 얘가 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h를 약분하고 나면 h 하나 남아있겠죠?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 건 h가 n-1개 남겠네요.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놓고 0을 넣을 거야, h에다가. 그럼 싹 0 돼버립니다. 다 0 돼버리고 얘만 남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뭐 한 거야? 나 공식 만든 거예요. 도함수 공식.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미리 만들어 버린 거야. 매번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아까 논리도 맞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 아까 f of x가 x제곱이라면 fx 프라임과 우리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2x 나왔잖아요. 보세요. n 앞으로 빼고 하나 줄이래요.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x3승이었다면 fx 프라임 값은 3x제곱 이렇게 돼요. n승 값에 있는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에 하나 줍니다. 지수가. 다항함수라면. 그래서 fx가 만약에 x라면 fx 프라임 값은 이게 1승이잖아 원래. 그럼 1이 튀어나오고 얘가 0승이 되세요. 근데 모든 수의 0승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1 돼요.
선생님 뭐 한 거라고? 공식 만든 거예요. 미분법 공식. 맨 밑에 줄에 있지 않아요? 있어요? 거기 있을 텐데? 말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N생 중간에. 두 번째 식. 왜 한 거야? 자주 나올 텐데 귀찮으니까. 미리 공식화 해놓은 거야. 그럼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이런 거 하면서 이항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수학은 뭐든지 식을 만들 때 다 식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식이 만들어진 이유를 적당한 선에서라도 이해를 좀 해줄 것. 두 번째는 이 식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는 항상 하다 보면 수학하는 놈들은 꼭 공식을 만들어요. 왜? 자주 나올 테니까. 야, 이거 매번 나오면 다 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만든 게 공식인 거야. 니네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처럼. 자주 나올 거니까 미리 식을 만들 때 그 식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 식 속에 모든 수학이 다 들어있는 거야. 식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여기처럼 이항 정리하는 것도 배워도 보고 복습도 한번 해보고 과정도 좀 이해도 하고. 우리 태훈이 어떻게 막 눈이 감기네, 감겨. 어떡하니? 내 마음 찢어진다, 찢어져. 자, 두 번째. 식, 상수 쓸 때. 상수에다 C를 많이 쓰는 이유는 컨스턴스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C를. 상수라고 하는. 그래서 이 C가 상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3, 4, 뭐 이런 것들이죠. 상수, 정해진 숫자야. fx 프라임. 그럼 리미트. 어차피 이 식하고 합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하시고 저기다 집어넣어봤자 얘도 c, 얘도 c 아니에요? 뭘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0 돼서 0 돼버리는 거예요. 아, 상수는 미분하면 0 되는구나. 그리고 상수는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 만약에 fx가 3이라는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아니에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일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수학하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궁금함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학은. 그리고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배울 때는 생판 처음 보는 논리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뭔가 식이 좀 복잡해 보기도 하고 뭐 기호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배울 때만 그렇고 좀 정리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수열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김영학 교수님 질문하시고 여기까지. 나도 지워도 되겠어요? 경력이 뭐가 좀 궁금한가 본데? 그건 아니에요? 괜찮겠어요? 태현 씨 힘내요! 어, 아침부터 너무 일찍 공부했나봐, 독서실 가서. 어, 눈 봐, 눈 봐, 눈 어떡해, 눈 어떡해. 아이고, 어, 내 마음이 찢어지나, 찢어져. 아이씨, 이걸 왜 주었지? 이렇게 함수가 더해졌다고 합시다, 각각이. y 프라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of x 플러스 h 더하기 g o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x 마이너스 g of x. 문제 있나요? 식 따라오셨어요? 이만큼이 이 자리에 해당되는 거잖아. y는 하고 시작한 거니까.
요만큼이 요게 된 거고. 뺄셈이니까 뺄셈 된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찢어도 되겠죠? 그랬더니 이거는 fx 프라임, 이거는 gx 프라임. 단 조건이 있어요. 미분이 돼야 됩니다. 이 식을 이렇게 쓰시려면 미분이 되셔야 돼요. 모든 실수에서. 그래야 가능한 거지. 그치?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잘 들어요. 잘 들으세요. 미분은 리미트의 아주 특수한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강이나 2강에서 배운 리미트는 전체적인 리미트 함수에 대한 극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이 식을 갖고 리미트를 써야만 미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케이스의 극한 계산법입니다. 미분은. 근데 이 미분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다항함수만 얘기했잖아, 금방.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그래프는 전부 다 미분이 돼요. 다항함수들은. 조심할 게 나중에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식만 딱 보는 순간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러지 말라고. 미분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저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좀 이따 할게요. 아무튼 얘가 미분이 된다, 미분이 된다 보장만 주면,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써 있잖아요.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줘야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아, 함수가 각각 더해져 있어? 각각 하면 되겠네. 뺄셈, 여기가 뺄셈이야, 만약에. 그럼 여기가 뺄셈이 되면, 여기가 뺄셈이 되시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뺄셈이 되십니다. 그럼 여기 뺄셈이 되고. 아, 함수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으면 각각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y는 x 3승 더하기 x 제곱이야. 아, 이거 미분 아래? 오. 아, 이렇게 하면 된대. 각각.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정의야. 그러니까 얘만 갖고 하는 거야. 얘만 갖고. 정의는 딱 이거 하나야. 미분 계수 더함수 정의. 중요도 힘들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싶게, 응? 응, 좀만 참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상수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그럼 어차피 정의 갖고 하셔야 됩니다. y'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하고서 여기다 뭐 넣어야 돼? x 플러스 h 에서 이거 빼야지. 그럼 이 cc 앞으로 빼도 문제 없다. 리미트 앞으로 우리 분명히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아, 얘 f가 미분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뭔 얘기야? 앞에 c는 상관없이 그냥 미분해라. 그러니까 이건 다 식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시면 y 프라임 하면서 3은 건드리지 마요. x 4승만 미분합니다. 그럼 얘가 4x3승 되잖아요. 4, 3, 12, x3승 이렇게 미분하면 되더라.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만 쉽시다. 잠도 깨고 빨리.